지금 연주한 곡은 마사키 키시베의 노벰버라는 곡입니다. 11월에 제가 11월을 한번 연주해봤습니다. 늦가을에 참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가사 없이 11월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건데 마사키 키시베라는 기타리스트는 정말 분위기 있게 참 잘도 표현한 것 같습니다. 가을 하면 그중에서 11월은 스산한 느낌, 아주 많이 떨어지는 낙엽, 그리고 많이 흐린 날씨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이런 것들이 많이 쓸쓸하고 우울함이 느껴지는 듯하긴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쓸쓸함이 우리 감성을 많이 자극해서 그런지 말수 없는 기다림, 기대감, 중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저는 1년 내내 가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데 이런 가을을 아주 잘 표현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주하고 여러분들 느껴보셨으면 해서 소개를 이렇게 드려봤습니다. 가을이 아주 짧죠. 그래서 이 짧은 가을에 지나가기 전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마사키 키시베가 연주한 원곡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면서 이 가을의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길지 않은 가을을 노벰버와 함께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